금융권이 국내 해운 기업에 대한 여신 한도를 대폭 축소하고 있습니다. 한국 선주협회 김영무 부회장은 18일 열린 마리타임 코리아 세미나에서 국내 시중은행의 대출 조건이 강화되면서 실적이 양호한 선사도 신규 대출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선주협회에서 전수조사를 한 결과 은행권은 값어치가 없다는 이유로 선박을 담보에서 제외하거나 담보 인정 비율을 터무니없이 높게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박 도입 시 자담 비율을 50%까지 요구하거나 RG 발급을 거부해 국내 조선소에서 배를 짓지 못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금융권의 불안한 이식과 달리 해운사들은 안정적인 수익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선주협회에 가입한 157곳의 해운기업 중 99곳은 지난해 1조 1140억 원에 이르는 흑자를 냈습니다. 김 부회장은 해운, 조선, 금융, 화주가 협력하는 상생 전략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화주와 금융권의 국적 선사 지원, 조선까지 함께 살리는 지름길입니다. KSG 뉴스 이경입니다.